단백질 100g 채우라고? 아. 장난해? 2,200원이라고. 100g에 2,000원이라. 내가 안 좋아하는 맛이 할인을 안 했지? 얘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냉장고를 한번 뒤지고 냉동실 100% 쓰시자. 계란 있지 않아? 너무 못났다 진짜. 아니에요? 아직 찍을 게 남았어요. 나 지금 놀러 가려고 했는데. 미션하셔야 퇴근하실 수 있어요. 마이크 먼저 달아주세요. 나 오늘 촬영 3개 했는데? 또 하셔야 돼요. 전문 크리에이터니까. 이 제작진 놈들아. 오늘은 제가 드리는 돈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드실 단백질 100g을 채워주시면 돼요. 단백질 100g 채우라고? 만 원으로? 장난해? 시세 반영.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이 만 원으로 단백질 100g을 그러면 단백질 1g에 100원씩 사라고? 단백질 10g에 1,000원? 말이 안 되는데? 단백질 10g을 1,000원에 누가 사요? 단백질 공장에 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채워주세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아무데나? 편의점, 뭐 올리브영. 일단 돌아다녀 볼까요? 네. 가봅시다. 돈 소중하게 챙기셔야 돼요. 네.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일을 시킨다고? 목 타는 날이다. 나 어제 야외 촬영해가지고 이미 탔거든. 이탈리아 갔다가 지금 골프 촬영들 때문에 축구랑 나 닭가슴살도 안 먹어. 나 닭가슴살도 없어. 어딜 가면 아 버거킹 가고 싶다. 아이고 아이고. 아 네네네 저예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귀가 다 들려. 편의점. 편의점이다. 자 편의점 발견. 들어가 봅니다. 23g. 얼마지? 혹시 이거 얼마인지 찍어볼 수 있어요? 5,900원이요. 5,900원이요? 배째라고 하고 싶네요. 이런 거는 9g. 봐봐. 10g에 1,000원이 아니라 지금 10g이 4,000원이라 물가가. 허니버터 어디? 19g. 5,500원이라고.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 올해 여기는 가성비가 안 맞아. 감동란 오랜만이야. 감동란 6g. 6g에 2,000원이라고.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찾았어. 어,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이런 게 생각보다도 단백질 많이 들어가서 역시 9g. 1,900원. 어, 맥스는 거야? 어, 10g. 6g에 2,000원. 비쌌대. 어디? 어? 고단백이야. 이거 사야 되겠다. 여기서 근데 돈 다 쓰는 거 아니야? 일단 꼬박꼬박을 하나 먹어야 되니까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을 하나 넣어주고 4g 정도? 자, 아이템 하나 쓴다. 닭들 칭찬합니다. 2,500원에 24g. 1g에 지금 100원짜리가 있어. 일단 이렇게 갈게요. 저 정말 정말 죄송한데 이 둘 중에 더 금액 적은 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작아요. 그럼 이걸로 살게요. 5,900원이요? 나 원래 봉투도 맨날 샀었는데 지금 봉투도 못 써.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뭐 사셨어요? 4.2g. 얘는 꼬박꼬박이랑 먹을 거예요. 그리고 바베큐 지카구이 9g. 9g. 13.2g. 37.2g. 30g을 6,000원에 샀어. 이것도 진짜 얘 때문에 겨우 살린 건데 지금 37g이라고? 50g도 못 채우겠는데? 일단 올리브영으로 가보자. 내가 이렇게 세 개를 먹잖아? 난 근육이 찔 것 같아. 나 근육 찌면 안 된다고 지금. 만 원만 더 주라. 어찌저찌 해볼게. 누구한테 약간 이렇게 외상해서 하는 건 안 돼? 지나간 사람 붙잡고 저 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 이따가 계좌이체를 해요. 아, 올리브영 발견. 자, 올리브영을 찾았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더 채워볼게요. 그러면 네. 우리가 아무것도 좀 싼데? 200원 싼데?
아까 우리 꼬박꼬박을. 아, 꼬박꼬박도 지금 할인을 안 하네. 내가 가지고 지금 전기장으로 사야 돼. 아, 근데 얘는 지금 꿈도 못 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과자 섹션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 뭐야? 단백질 칩이 있는데? 11g? 괜찮다. 아니, 2,000원 해보자. 그럼 나. 잠깐만, 1,600원 남아? 피넛버터. 어? 잠깐만. 자, 오징어 새우. 1,800원. 아, 나 피넛버터 좋아하는데 왜 내가 안 좋아하는 맛이 할인을 안 했지? 12g. 일단 얘는 사야 될 것 같고. 4,100원에서 1,800원을 뺐으니까 나는 지금 2,300원. 어? 어? 7g. 어? 피넛버터. 7g에 12g 넣으면 19g. 50g 채우는 게 어디야, 솔직히. 아니, 여기에서 느낀 게 꼬박꼬박도 한 재작년쯤부터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단가는 높아지는데 할인을 계속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이 식품, 이 단백질과 간식과 이런 모든 식품 시장에서 물가가 너무 올랐다. 아니, 단백질 1g을 어떻게 100원에 사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아, 얘가 아니었으면. 얘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큰일 났어요. 어? 뭐예요? 이거 맛있는 거다. 아, 표지만 봐도 알아. 그거 단백질 몇이야? 이거 애매해. 3.몇 그램? 이? 아, 일단 계산을 해볼게. 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올리브영에서 살 텐데. 어? 색깔이 예쁘다. 오징어 새우와 피넛버터. 19g이잖아. 칼로리가 360칼로리거든? 두 개 먹으면은? 간식으로 대체하기엔 괜찮은 것 같아. 3,200원이요? 900원 정도. 안녕하세요. 얼마 남으셨어요? 900원이요. 900원으로 어디 가실 거예요? 나 지금 좋은 생각이 났어. 일단 사무실로 갈게요. 제가 지금 900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실에는 먹을 게 좀 많아요. 냉장고를 한번 뒤지고 이제 이 직원분들과 딜을 해서 단백질을 이 돈으로 내가 동량을 하는 거지. 직원분들이 날 불쌍해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직원분들 소중한. 자, 아몬드 브리즈보다 8g 많은 단백질 두유를 발견했어요. 내 돈으로 나가는 거니까 100원 내가 기부할게. 100원짜리 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이거 주인분! 어, 이거 제 건데? 피니님 거예요? 근데 그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제가 지금 돈이 좀 없어요. 500원 줄게요. 너무 당당해요. 냉동실 제거 쓰시잖아요. 오케이. 어, 너무 못났다, 진짜. 마늘과 닭가슴살. 자, 단백질이 18g 들어가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계란 있지 않아? 어? 계란. 계란. 이거 공동경 경비야? 아유, 아니요, 저희 거예요. 저희 사던데요? 아, 100원에 얘 하나씩 왔어요. 아니, 아까 편의점에서 계란 얼마였어요? 계란 기억 안 나. 홍제랑 두 개. 아, 이거 진짜. 탕비실. 재고 때문에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만 원으로 단백질 100g 채우기를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단백질 물가가 실제로 굉장히 높다는 거를 체감을 했고 평소에는 생각보다 뭐 카드 결제나 뭐다 이렇게 한 번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개별 단가를 생각보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와, 오늘 만 원의 행복을 굉장히 잘 느꼈고 제가 한번 이거를 단백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메일두유가 12.0g, 쿠키바가 7g, 그 다음에 단백질 이 닥터유 프로가 24g, 단백칩이 12g, 호박호박이 15.2g, 지금 직화 바베큐 구이가 9g, 얘가 18g. 그리고 계란이 원래 이렇게 하나에 6g 정도 측정이 되는데 얘는 너무 조그맣고 구운 훈제란이라서 한 4g씩 더 해볼게요. 넘었다. 105.2, 1244. 900원으로 제가 약간 좀 사기꾼처럼 동량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단백질 위주로 되어 있는 식사를 지금 해볼 텐데 굉장히 지금 기분이 언짢고요. 저는 이제 단백질에 미쳐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다이어트 위주의 이제 식품군으로 모여 있어서
와 근데 재밌다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약간 탄수화물 이렇게 맞추기 지방 맞추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노른자를 잘 안 먹긴 하는데 이렇게 가끔 이 노른자 먹는 거 맛있는 것 같아.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식사 대용 쉐이크를 드시더라도 우유나 두유를 타 먹는 제품이나 이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좀 보충해 주시면 좋아요. 오랜만에 닭가슴살을 먹어볼까? 제가 진짜 닭가슴살 진짜 안 먹어요. 일반식을 거의 섭취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냉동실에도 닭가슴살이 없거든요. 다행히 닭 안심이다. 요즘에 안심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먹잖아? 맛있어. 이 세상에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핫바도 먹어볼까? 근데 이거 많이들 먹는다며. 맛있네. 엄마가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 싸주는 날 프랑크 소세지? 그냥 약간 갈비맛 섞어서 해준 그런 맛이네. 열심히 일한 만큼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자 주의로 사니까 제한적인 상황이 갖춰지니까 색달랐고 내가 간식 한 번 살 때 진짜 무조건 막 2, 3만 원 그냥 넘기는데 이렇게 돈의 소중함을 한 번씩 깨우쳐야 된다니까요. 후식 타임.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퍽퍽한 것만 남았어요?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퍽퍽하거나 띡하거나 약간 조금 물려요. 적당히 들어간 게 더 맛있다는 약간 진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더 맛이 없을 것 같은 거 먼저 먹어볼까? 일단 돌멩이 같거든요. 아까 제 미션을 성공하는데 아주 일조를 해주셨지만 이 정도의 텁텁함이면 나는 먹을 수 있어. 여름에는 차에 두고 다닐 수 없겠지만 제 간식 가방에 하나씩은 넣어도 될 것 같은? 근데 달다. 그 단백질 특유의 초코맛이 아니라 되게 달달한 초코맛이 나거든요. 단맛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헤비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나쁘지 않아. 제가 또 피넛버터 환장하거든요. 24g에 비하면 7g은 애기잖아요. 훨씬 더 부드럽고 피넛버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 괜찮아 하겠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느끼해 라고 하실 수 있는? 근데 잘 만들었는데? 이 정도의 식감에 이 정도의 단백질에 이 정도의 칼로리면은 에너지바 대용으로 나는 먹을 것 같아. 다이어트 하는 분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먹을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제품의 영양 성분이나 제품의 맛이나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 되게 이게 선순환인 것 같아. 맛있다 이건 그냥 먹겠다 하나 바를. 내가 아까 단백질이 12g이라서 골랐잖아. 이런 칩 종류에 6, 7g 이상 넘어가잖아? 그렇게 초과하는 제품들은 이렇게 보통 딱딱하거나 식감이 이제 입에서 녹을 수는 없어.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나 이제 핫바에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고 이렇게 맛있는 줄도 몰라서 거의 순삭했거든요? 난 이게 약간 퍽퍽할 줄 알았어. 근데 퍽퍽한 느낌보다 뭐야? 왜 맛있어? 약간 이런 속세의 맛? 이게 속세 음식인 건가? 오늘 이렇게 제가 단백질 식품 위주로 리뷰를 하고 제가 구매를 해서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요. 결국에 오늘 영상의 취지는 뭐다? 굶지 말아라. 우리 세상에,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음식점, 카페, 편의점, 뭐 올리브영, 가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고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이 들어간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극단적으로 굶거나 너무나도 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자. 우리 버금이들 항상 건강 챙겼으면 좋겠고 굶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저는 안 먹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만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칼로리가 태워지고 있고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